이번 시간은 쉬는 날에 방영국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 전에 미리 저의 하루의 패턴을 미리 그려봤는데요. 매일 이런 거 아니지만 제가 쉬는 날에 보통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는 사실 이제 보통 이게 제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에 저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적어봤는데 시작점이 좀 달라요. 많은 분들은 아침에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보통은 해가 제일 높은 12시부터 2시 이때쯤에 기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면. 제일 좋아하는 게또 샤워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샤워를 하면서 제 자신을 리프레시 하는 거를 제일 좋아해서 세면을 제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제가 이제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샤워하고 제일 먼저 보는데 이 업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제가 컨택 온 메일들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 그리고 저한테 들어오는 다른 제안사항에 대해서 저희 스태프들과 같이 회의하고 이런 업무를 집에서 합니다. 제가 사무실 따로 없고 제 집에서 만나서 미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메일로 서로 회의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업무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죠. 제 배고플 시간이에요. 이 업무를 끝나고 밥을 먹게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정규 앨범을 열심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보통 작업을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하게 돼요. 작업을 하고 잠깐 30분 정도 쉬는 타임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군것질들을 밥을 먹거나 하고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새벽 시간에 작업할 때는 사실 음악을 크게 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헤드폰을 끼고 이제 건반을 치거나 네, 조용하게 작업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전까지는 보통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렇게 축구를 보고 잠에 들게 됩니다. 이게 저의 주말 하루 일과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하루를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는데요. 저는 쉬는 날 보통 이렇게 지내고, 뭐,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쉬는 거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저한테는 일을 하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방영국의 하루 일과 끝. 네, 벌써 이렇게 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이 끝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모든 팬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제 폴라로이드 사진에 사인을 해서 드릴 건데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좋아해 주세요. 저는 선물을 남기고 아쉽지만 지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방영국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팬 여러분들도 유씨에서 또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I love you.